이 시청자 질문인데 이거는 아, 지금 이거를 물어볼게요. 이거 네. 시우디용 시우시라고 저희 이제 터줏대감 블록체인 터줏대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개발자 분이신데 네. 컨소시엄 체인이 자기만의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게 11 공격에 버틸 수 있는가요? 기존 중앙화 체제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11 공격 테스팅 하시나요? 실제 그런 것들은 오픈소스로 그래서 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그래서 오픈소스만 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의 모든 블록체인들이 생태계를 많은 개발자들을 네. 합류시키니까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더 좀 더 나가면 그러면은 오픈소스로 다 공개한 거랑 또 오픈소스도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만 하는 거랑 이게 더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어느 질문으로도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보면 그러면 iOS가 그러면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더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냐. 사실 또 이런 식으로 나가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오픈 여부와 사실은 또 보안성 여부는 어쩌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모든 애들 통해서 검증 수가 많아지면은 집단 지성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허가형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상의 11 공격은 없겠지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11 공격 비스무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허가형 블록체인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참가자 집단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시스템 자체가 분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비트코인에서 소위 말하는 뭐 중국이랑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네트워크를 그 태평양 아래 선 끊어버리면 두 개의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거 비슷하게 네. 뭐 혹시라도 뭐 그 참가자 집단 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스템 자체가 분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도 약간 금융기관들이 지금 아까 뭐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금융공동망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2채 망을 구성돼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시중은행 몇 군데가 우린 그거 안 쓰겠다. 우리끼리만 되는 이체망을 또 만들겠다는 건 사실 막을 길은 없죠. 네. 네. 그럼 사실 네트워크가 필요에 의해서 붕괴되고 또 그 영향력이 커지면 기존의 공동망보다 그 망이 더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는 뭐 사실 어찌 보면 뭐 그런 걸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든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뭐 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뒤에서 이거는 사용자는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는 못 느낀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고 이 뒤에서 은행들이 누가 어느 세력에 들어갔다가 아니 너네 블록체인 별로야 별로라고 생각해 나 다른 블록체인에 가서 붙을래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자기가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금융기관 자체도 사용자에게 불편을 안 끼칠 선에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 맞습니다. 기관들은 더 오히려 더 사용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비탈릭이 며칠 전에 뭐 가격이 떨어져도 난 별 상관 안 한다 이런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쪽에 뭐 비트코인 코어 디벨로퍼들도 걔네들 하는 거잖아요. 세븐에 대해서 진전이 없지만 우리가 내 솔루션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데 금융기관은 당장 그걸 하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의 뭐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금융기관들이 뭐 그 요인이 있어서 뭔가 그 변경을 한 거나 어떤 그 분기를 하거나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입장에서도 더 그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네. 아 어쩌면 어제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최근에 이슈가 된 게 그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그 사토시 자기가 사토시라고 하는 호주 그 서학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말을 하면서 코어 팀을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 자기 한 말은 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고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나 또는 경제적 이념을 비트코인과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한 분도 장지인님도 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아 이게 비트코인이 정말로 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대놓고 한 말이 아니 비트코인은 가장
가장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기관들 자체가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 자본주의 정신 자체가 가장 블록체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민주주의에 또 얘기하다 보면 정의부터 막 들어간 건데 그러면 사실은 그렇죠. 뭐가 도대체 민주주의 뭐 다수결이 민주주의인 것인가? 아니면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철학적인 뭐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아, 저 재밌는 게 치드영신님께서 결국 항상 치드영신님께서 계속 블록체인 기술로만 남을 거라는 의견이 이렇다 진짜. 아, 계속 예, 저랑 완전 반대되는 의견이신데 예, 재밌는 의견인 것 같은데 기술로만 예, 남는 예,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견. 이게 어떤 말이냐면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암호화 화폐라는 것 자체가 암호 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뒤에 따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더리움 가격은 0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게 이더리움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더리움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도 네.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기술로만 남을 거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예 퍼블릭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암호화 화폐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화폐라는 것 자체가 화폐에게 그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좀 다른 오프토픽이긴 한데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가상화폐에 관련된 질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진짜 화폐냐 이게? 뭐 저도 사실 이제 가상화폐에 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뭐 이게 뭐 화폐냐라고 했을 때 화폐치고는 너무나 이제 변동하는 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에 저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화폐에다 투자하는 느낌보다도 사실 이제 가격이 변동한다는 건 이제 주식에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주식이냐라고 했을 때 주식도 아닌 것 같고 화폐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화폐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 금융의 어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애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너무나 저희는 화폐라는 단위 아니면 주식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했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아직은 근데 아무도 사실은 누가 이게 뭐라고 정의를 100% 못했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이제 주식이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뭐 1900년대 초반에 주식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했겠죠. 갑자기 이게 뭔지 모르는데 회사에 뭔가 종이 조각을 발행했는데 그게 갑자기 막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주식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나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에 투자를 하는 거에 어색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가상 암호화폐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까지 없었던 뭔가 새로운 형태의 주식과 어떤 화폐의 어떤 중간의 어떤 하이브리드의 형태가 뭔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색한 거죠. 기존에 너무나 없었던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정의를 못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 이게 새로운 형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금융으로 살아남을 것 같은 느낌이 더 개인적으로 강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블록체인의 뒤에 뭐 기술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이제 어떤 새로운 형태로 남을 것 같고. 예. 아마 돈도 화폐란 그 단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돼지를 주고 그전엔 보리를 받았는데 갑자기 돈을 주면서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했겠죠 처음에. 네. 근데 화폐의 어떤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피처 두 개가 이게 가치가 있어서 서로 그걸로 다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가져두면 재산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화폐의 기능은 사실 다 하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이었네요. 좋습니다. 네. 어렵네요. 뭔가를 초월해. 근데 이거 다 기록이 되니까 네. 이제 10년, 20년 이후에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까지 한 말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모르죠. 또 다른 기자가 이제 기자나 아니면 뭐 저자가 10년, 20년 이후에 아 예전에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이런 많이 나왔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나중에 한번 이분은 좀 더 경작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더 다 모시고 얘기를 하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김진사님께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일종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나중에 미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실제 가치가 있을 쓸모를 찾는 과정 중이겠죠? 저 ERC 튜닝 이외에도 그치,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치유지흥 시인님께서는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암호화폐가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 그렇죠?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로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면 조금의 가치는 가치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암호화폐가 자산의 100% 이상인 사람들은 수수료만 남네. 역시 노동의 가치가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이더리면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세요. 저희 다 했으니까. 와,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IC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다 다뤘기 때문에 약간 ICO 계획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좀 일단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룹체인을 가지고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 네 개 종류의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개가 다시 한번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투자업권에 이제 25개 증권사와 이제 저희가 컨소시엄을 한 개 구성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이제 대학들 이제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포스텍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 이제 대학들과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보험사 이제 교보생명 및 이제 다른 이제 보험 관련 회사들과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려대학병원, 뭐 세브란스 등 이제 국내 유수의 이제 대학 병원들과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각의 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특정 어떤 이제 펑션, 특정 어떤 성격이 비슷한 어떤 커뮤니티들끼리의 어떤 연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보자 하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럼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물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블록체인은 사실은 저희가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것과 연결될 수 없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약간 달랐던 거죠. 퍼블릭과는.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티를 4개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는 이 다른 종류의 4개 커뮤니티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ICO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ICO. 네. 짧은 결국에 이제 하나 그렇게 얘기되네. 하나 금융 만들어놓고 의료 만들어봤더니 서로 연결하고 싶어 연결하고 싶어하는 거죠. 네. 서로. 그럴 바에 그냥 네. 플랫폼을 만들어 연결하기 싶어. 위한 플랫폼을 네, 만들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사실 서비스가 연계되면 네. 그 상대방 쪽에 있는 서비스를 자기는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서비스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거를 뭐 좀 해결해 주자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자체 토큰도 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스케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케줄이 지금 저희가 한 8월 중에 아마 이제 프리세일을 한번 하려고 지금 기획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ICO는 한 9월 정도에 지금 하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또 블록체인어스를 통해서 아래 링크 그럼 IC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엄청 제대로 한 것 같은데 ICO 직접 하시니까 네. 긍정적인 분 그러니까 지금은 느낌은 사실 저는 제가 처음 그 IT 쪽 일을 했던 게 이제 99년도부터 그 IT 쪽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우리나라 그 벤처 붐의 그 막바지였을 때였어요. 사실은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만 하면은 뭐 20, 30일 연속 상한가는 너무나 당연히 시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이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정리가 되고 안정화를 찾고 지금의 코스닥 시장이 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ICO는 좀 과열 대치는 분명히 있지만 뭐 ICO 투자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그 벤처 붐 시절에도 좋은 회사들이 있었고 잘하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 사기처럼 느껴지는 데도 많았지만 네, 그런 것들 좀 뭐 유념하셔서 네, 좀 접근하면은 뭐 이게 전체가 다 사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ICO를 진행하시는 분이 그게 안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러면 토큰은 ERC20로 발행하시나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뭐 어떤 걸 원하십니까? ERC20가 바로 가질 수 있어서 투표를 한 뒤에 수 있거든요. 투표랑 딱 띄우면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겠죠. 뭐뭐로 받겠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그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 토큰 얘기가 나와서 최지영신님께서 최지영신님은 토큰을 좀 안 좋아하시는데 정부의 저장과 접근으로만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토큰과는 별개로 이유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토큰을 도입하게 되신 이유라든지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금은 각 서비스와 그 서비스로 인해 생겨난 또 운영비라든지 네트워크비라든지 뭐 서비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오프체인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인증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네. 저희가 지금 금융투자협회 인증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운영비와 서비스 수수료들은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프체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로 뭐 한 건당 얼마로 하자라든지 사실은 그러고 있지만 그런 게 블록체인으로 와서 그러니까 결국 청사 그 클리어링이나 세트먼트가 블록체인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오게 되면 그걸 위한 어떤 베이스코인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코인이 들어가다 보면 그 서비스를 또 다른 블록체인과 연계하다 보면 연계를 위한 어떤 그 중개코인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중개코인 시장이 사실 그 중개코인 이용하는 또 서비스들이 또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그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인들은 계속 그 연결되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희 추가로 어차피 서비스는 운영비는 실제 대기업 계약으로 지불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 지급 페이먼트와 그 클리어링을 블록체인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따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또 서로 주고받고 돈 넣으니 서비스를 한 해 만에 할 필요 없이 그 자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로 네. 돈을 내면 그 서비스를 쓸 수 있고 이게 한 번에 처리가 되니까 이제 토큰 양이라든지 발행 계획도 이제는 백서랑 같이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고 현명한 투자를 김동일님께서 이건 비트코인 얘기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뭐 전체 블록체인 용량이 점점 계속해서 커지는데 노드가 처리해야 되는 용량도 그럼 저장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것도 계속 커지는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의하는 세그시 것들이 지금 네, 논의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좋은 방향으로 그 결국 뭐 시장 격리 시장 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어의 법칙이 저희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죠. 무어의 법칙이 가장 써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 제가 알기로 가장 무어의 법칙과 개별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곳이 비트코인 최고의 길, 아식스 최고의 길이랑 그 다음에는 용량이 하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나오는 거 제일 큰 용량이 뭐 몇백 테라바이트짜리 나오는데 그거를 개인이 쉽게 살 수도 있고 최고의 길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하드에는 당연히 돈을 투자하고 훌로드를 그렇죠.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약간 현재 기술로서 약간 미래를 좀 예측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인터넷 속도가 두세 배가 된다고 하면은 블록체인 블록의 그 크기도 그만큼 커질 수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다른 기술들도 나올 수 있는. 영영 메롱님께서 메롱 영영. 이체 비밀번호를 없앨 수 있어요? 나 그거 미치도록 불편한데 비밀번호를 없앨 수는 있나요? 비밀번호로 뭐 사실 근데 지금 금융기관들이 뭐 인터넷 비밀번호 대신에 뭐 지문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뭐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고, 뭐 생체 인증 외에도 또 새로운 어떤 뭐 인증 수단이 계속 나올 수는 있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보다는 그 인증 맞습니다. 서비스 수단이 네. 네.